한 달 남 소감이 어때? 이 화면 보여주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 있어요. 날씨가 좀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남편이 오랜만에 회식을 가는 날이어서 집에서 알리올리오 만들어가지고 먹고 좀 쉬려고 합니다. 또 잠옷 입고 있으면 냄새 맡기겠지. 옷 갈아입어야겠다. 今日はちょっとおしゃべりがなくなりそうなんですけど、最近なんかね、女性としてのプライド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がもうほぼじゃなくてない。です。こう朝起きて、先にこうトイレ行くじゃないですか。トイレ行って鏡を見たら本当に目で食べにびっくりします。自分のブサイクさに。 こうむくみが顔のむくみがこうちょっとこうむくむぐらいじゃなくてこんな感じで今はもうずっとこうマッサージしてちょっとむくみなくしてから撮っ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びっくりするぐらいブサイクすぎてちょっとこれとじゃ배が커지니까살이터지잖아요살이터지면이게선이이렇게가로로세로로생기는데이또색깔이또약간진해요갈색이에요그니까 몸은 보기 싫은 거 있죠. 그 배꼽도 튀어나와서 참외배꼽처럼 팔다리는 너무 많이 부어서 지금 거의 코끼리 다리처럼 됐지? 손가락도 부어서 이제 결혼 반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신혼인데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뭔가 남편한테도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애엄마가 된 것 같은 느낌. 이게 되게 엄마가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아직까지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10시 반인가 11시인가? 그때 어제 시켜먹고 남은 치킨을 혼자 다 먹고 그다음에 참외도 먹고 과자도 조금 먹고 지금 5시 반 만에 벌써 또 배고파져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루이보스티. 원래 알리올리오에는 마늘이랑 올리브 저는 그냥 제 취향대로 베이컨이랑 토마토도 추가했습니다. 맛있다. 원래 페페론치노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매울까봐 고춧가루만 살짝 뿌렸는데 안 맵고 좋은 것 같아요. 생당근. 애기 생긴 거는 진짜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신혼을 못 즐겨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진짜 한 방에 생긴 거라가지고 아무튼 이번 주에는 애기 빨래도 슬슬 시작하고 아직까지 준비 안 된 용품들도 다 사고 이제 후기 되면은 솔직히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른대요. 지금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뭐 준비를 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첫 시도인데 너무 잘 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포스트잇이 정수기에 붙어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기 빨래를 시작을 할 건데 너무 많아요. 다 선물 받은 게 이 정도여가지고
손수건도 한 60장? 80장?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애기 빨래를 그냥 막 돌리면 안 되고, 뽑기 세탁 횟수. 물온도 세탁 코스, 세탁망 사용 여부, 건조기 사용 여부. 뭐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탁조 클리너 이걸로 세탁기 청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한테 아기 체육관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인터넷 찾아보고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리스트에 써놓긴 했어요. 아, 제가 작성해놓은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총 지금까지 총 지출 금액이 3,175,670원이고요. 저한테 필요한 거, 애기한테 필요한 거 합치니까 20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돈 안 드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장 사본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한 100, 그래도 100개는 넘겠다. 100, 한 40, 50개? 애기 낳을 때 이렇게 뭔가 많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꾸준히 그냥 AI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하나 태어나면 요만할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여운 빨래 처음 본다, 진짜. 양치 털고 이거 빨래 한 번 더 해서. 또 한다고? 두 번 해야 돼. 냄새 좋다. 60장 넘겠지, 이거. 삶으면 쪼그라들 것 같은데? 와. 로제 파스타. 로제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뭔가 하와이안 피자가 특이하게 생겼다. 다 하얗네. 음악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아, 내일 그거 해야 되잖아. 지원도 해야 돼. 온라인으로 그냥 하면 되나? 자기 닮았을 것 같아 얼굴은. 나 말고. 한 달 남은 소감이 어때? 나 하루 정도 병원에 있다는 거. 제왕인데 어떻게 하루 나오는데? 응? 제왕인데 어떻게 하루 나오는데? 좀 말이 돼. 아니, 낳고 하루 있다가. 자기야, 피부만 찌는 거 아니다. 알고 있나? 피부 찌고, 복근 찌고, 복막 찌고, 자궁 찌는데 그걸 하루 만에 걷겠니? 자연적인 5박 6일. 자연분만 3박 4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왜 이렇지? 아무튼 지금부터 아기 수납함을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박스랑 이렇게 다용도 칸 같은 거를 구매를 했고요. 아기 빨래 마무리되면은 여기에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무알콜 제균 스프레이랑 아기 물티슈. 그냥 물티슈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되게 제가 유난이라고, 네가 스트레스 받는데 힘들고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고, 애 둘 낳을 것도 아니고 하나 낳을 건데 그냥 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스프레이로 다 뿌린 다음에 아기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요즘에 배가 너무 고픈데 계속 뭘 먹을 수가 없어서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제가 저번 주에 50kg 찍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51kg거든요. 일주일에 1kg 찌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간식은 방울토마토 이런 거 저칼로리로 먹으려고 방토를 박스채로 사놨습니다. 아직 제가 제왕할지 다른 분만 할지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데 아마도 제왕을 하게 될 확률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은 29일 막 이렇게 남은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임신 기간에 먹고 싶은 거 간식 다 먹고 해도 되는 유일한 시기라고는 하는데 원래라면은 일주일에 200g씩 아기 체중에 넣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또 하혈을 해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가가지고 아기 검진을 하고 왔는데 열흘 만에 480인가 넣은 거예요. 체중이, 아기 체중이. 그만큼 제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애가 확 큰 거라서 또 너무 빨리 많이 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식을 최대한 이런 걸로, 이런 거는 방울토마토. 배가 막 고프다기보다는 뭐가 계속 땡겨. 너무 막 먹고 싶은 게 막 생기니까. 근데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이스크림은 이만큼 있어. 아쇼한테는 일본어로 말해야 되나?